네, 다음 파일은 컨트롤 스테이트먼트 하기 전에 variable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봤던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제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R과는 다르게 equal key 하나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미 선언한 변수에 다른 변수를 넣을 수도 있다. 오버라이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라지엘이라는 변수에 1, 2, 3, 4라는 게 들어있는 리스트를 할당을 했고요. L2라는 변수에 L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L이라는 걸 프린트를 해보시면 1, 2, 3, 4가 잘 이렇게 프린트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L2라는 거를, 네, L2라는 거를 프린트를 해보시게 되면 결국 L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L이라는 것 자체가 위에 있는 이제 1, 2, 3, 4 리스트이기 때문에 L2도 이렇게 잘 프린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L5, L3, L4, L2 이렇게 다 equal을 해두시면 L2가 결국엔 지금 L1이고 L1 자체가 1, 2, 3, 4, 5, 1, 2, 3, 4였죠. 리스트 1, 2, 3, 4였기 때문에 뭐 L3를 프린트를 하거나 L4를 프린트를 하거나 다 이렇게 1, 2, 3, 4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변수의 변경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L이라는 이제 리스트 저희가 위에서 이제 요 L이라는 거를 1, 2, 3, 4 네, 리스트 1, 2, 3, 4로 선언을 해또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을 찍으시고 리스트 내부에 이제 어펜드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펜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펜드를 하게 되면 안에 넣는 숫자가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 값에 마지막 인덱스에 이렇게 추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1, 2, 3, 4가 있었는데 여기에 5가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L이라는 리스트에 5를 어펜드를 했는데 L을 프린트를 했더니 5가 잘 출력이 됐고요. 어펜드가 된게잘 출력이 됐고 그 뒤에 뭐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시 L2는 L이라는 L2는 L이라는 요런 라인을 실행을 시키지 않고 이 라인 실행 없이 지금 L2를 프린트를 했을 때 역시나 1, 2, 3, 4에 5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L3에도 5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L4에도 역시 5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L3에 6이라는 값을 어펜드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L3를 프린트를 했을 때 1, 2, 3, 4, 5에다가 6이 어펜드가 잘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L을 프린트를 했을 때 역시나 6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사이에 다시 말씀드렸을 때 L은 L3 뭐 이러한 것을 이제 라인을 실행을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L을 프린트를 했을 때 6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지 변수의 주소라는 걸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변수의 주소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을 했을 때 이제 L이라는 변수의 주소를 확인하면 이렇게 생겼고 L2의 주소를 확인을 해도 이렇게 생겼고 L3의 주소를 확인을 해도 이렇게 생겼고 L4의 주소를 확인해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PC에 메모리가 이렇게 있을 때 L이라는 게 여기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L의 값은 1, 2, 3, 4, 5, 리스트 1, 2, 3, 4, 5였고요. 여기에 주소라는 게뭐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 거겠죠? 이 값이 할당이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L2가 L이라고 했을 때 L2에 이제 다시 1, 2, 3, 4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었죠. 그러면 이 값을 새로운 L2를 옆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L2 해당 값을 이렇게 넣어준 것이 아니고요. L2라는 걸 만들면서 해당 원래 기존에 있던 L의 주소값을 참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메모리 효율을 찾는 거죠. 높이는 거죠. 메모리 효율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를 네,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하시게 되면 같은 값을 가지는데 결국 같은 위치를 참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L도 해당 위치를 참조하고 L2도 요 위치를 참조하고 L3도 요 위치를 참조하고. 그래서 뭐 L2만 어펜드를 통해서 여기 5가 추가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L2, L3, L4 다 5가 추가가 되는 거고 L3에 또 6을 추가를 하더라도 L1, L2, L2, L3, L4 이렇게 다 6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파이썬이 변수를 관리를 하는지를 살펴봤었고요. 요걸 이제 이퀄로 했을 때는 요런 이제 동일한 아이디를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제 항상 같은 값을 가지는데 주소를 서로 다르게 해서 나는 독립된 객체를 만들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뒷부분에서 카피라는 것을 보실 거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본것 중에는 이제 우선 슬라이싱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L이란 거를 지금 위에서 이제 어펜드를 통해서 5와 6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L 요렇게 리스트 하시고 슬라이싱을 하실 때 콜론 하시고 나서 비어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슬라이싱을 하실 때 네, 요런 구조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A 이상 B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A와 B를 기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A와 B가 숫자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1부터 6까지 모든 L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슬라이싱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변수 L2를 한번 할당을 해 보겠습니다. L2의 L의 전체를 나타내는 슬라이싱으로 할당을 하게 되면 L2를 프린트를 했을 때 역시나 이제 1, 2, 3, 4, 5, 6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아래에서 보시면 이제 L의 주소값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L2의 주소값을 이제 프린트를 했을 때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얘네 두 개가 같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2에 이제 10이라는 숫자를 어펜드를 하게 되고 L2를 프린트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이 잘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L을 프린트를 해보시면 10이 없이 이 전과 동일한 요 위에 있는 여기선 이제 L2와 L이 같았으니까 이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아이디가 다르기 때문에 어펜드를 L2에 했을 때
L은 상관이 없다, 변화가 없다라는 거를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이제 카피 모듈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피도 내장 함수로 사용, 내장 라이브러리로 설치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선 import library 카피 이렇게 불러오신 다음에 우선 L이라는 거를 123, 리스트 123으로 할당을 하시고 L2를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L 자체를 할당을 받았을 때 ID는 두 개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L을 변경을 시키면 L2도 동시에 변경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단순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거는 이제 L2를 카피 내부에 있는 그냥 카피 하시고 L을 하시게 되면 요 L에 있는 값을 그대로 이제 카피를 해서 할당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주소값은 확인을 했을 때두 개가 같지 않다. 슬라이싱 했을 때와 같죠. 두 주소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카피.카피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L과 L2의 주소값이 달라지면서 L을 변경을 했을 때 L2가 따라서 변경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피 내부에는 카피.카피뿐만 아니라 카피.딥카피라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카피 같은 경우에는 얕은 복사를 의미하고요. 딥카피는 문자 그대로 그 깊은 복사를 의미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면 카피.카피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이제 리스트 L이 있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어제 보셨던 것처럼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는 이제 중첩 리스트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큰 리스트 안에 리스트 1, 2가 있고 리스트 3, 4 이렇게 있을 때 L2를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카피 좀 카피하시고 L을 하시면 L과 L2의 ID 자체는 달라지게 돼. ID 자체는 위에 보셨던 것처럼 달라지게 되는데 요 L의 0번 인덱스에 있는 리스트가 얘도 결국 1, 2고, L2에 있는 0번 인덱스에 있는 리스트인 리스트니까 얘도 결국 1, 2가 되겠죠. 얘네 두 개의 아이디는 같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L과 L2는 카피.카피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ID가 서로 다른데, 그러니까 메모리 상에 서로 다른 위치에 L과 L2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이제 내부에 있는 실제 값들을 비교를 했더니, L1에 있는 주소값이랑 L2에 있는 주소값이 같더라. 두 번째 있는 위치, 두 번째 요소값도 당연히 이제 주소값이 같겠죠. 그래서 얘는 L2라는 게 공간을 따로 차지하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내부의 요소들은 L 자체의 요소들의 주소값을 레퍼런스 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중첩 리스트를 사용을 할 때는 카피.카피를 사용을 하게 되면 내부 리스트의 주소는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방법을 얕은 복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L3라는 거를 이번에는 그러면 슬라이싱을 통해서 변수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위에서 주소값이 서로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는데 역시나 L과 L3의 주소값은 변경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L의 첫 번째 요소와 L3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은 여전히 동일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카피.카피를 사용을 하는 거와 슬라이싱을 사용을 하는 거는 구조적으로 동일한 상황이다. 그래서 내부 리스트의 주소는 여전히 같기 때문에 독립적인 주소를 가져서 L은 변경을 시켜도 L2는 변경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대신에 딥카피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L이라는 거를 다시 이제 리스팅 리스트를 선언을 하신 다음에 카피점 딥카피를 사용을 하시고 이제 L을 넣게 되시면 L과 L2의 주소값도 달라지게 되고요. 내부에 있는 요소 값들의 주소도 달라지게 됩니다. 네, 요런 식으로 이제 깊은 복사를 사용을 하셔서 전체 이제 데이터 구조 전체에 대한 주소값이 서로 다른 이러한 이제 값들을 이러한 변수를 선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래 데이터가 있는데 원래 데이터를 가지고 와동 내부에 있는 값을 동일하게 가지고 와서 뭐 약간 이 부분을 변경을 하고 두 데이터를 모두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 딥카피라는 걸잘 모르시게 되면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해당 위치의 값들을 변경을 시키게 되면 원본 데이터에 있는 값들도 같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코딩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관계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관계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값 비교가 된다라고 보셨죠? 그래서 A라는 거를 1, 2, 3이 들어있는 리스트로 할당을 하고 B라는 것도 역시나 1, 2, 3 리스트로 할당을 해서 관계 연산 이퀄 이퀄을 했을 때 true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B냐, is라는 걸 사용을 하시게 되면 false인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equal equal은 두 개의 값을 실질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고요. is 같은 경우에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보셨던 id의 a가 id b와 같냐 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주소값을 자동적으로 판단을 해주는 거를 is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b를 이제 a로 할당을 받게 되면 두 개의 주소값이 같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가 b, 요 값이 같은 거는 당연히 true일 테고 요렇게 할당을 하시는 경우에는 a가 b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것도 true다라는 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에서 저희가 아이디 다른 거 검사를 하실 때, 체크를 할 때, 요런 라인을 썼었는데, 결국에 이제 B와 A를 요런 식으로 할당을 하시게 되면 요게 같아지기 때문에 A is B도 true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